첫 소식입니다. 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비전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린 비전 기업인 대회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원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선정된 비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1 인천 비전 기업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비전 기업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강소기업의 성장 비결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비전 기업은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총 510개 기업으로, 그중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정된 모든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올해 비전 기업은 시의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인적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비전 기업들이 앞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